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젠제입니다. 후! 방금 전에 우리 던전 통행증 박스 득하는 것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또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던전 통행증 박스에서 나온 것들로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득을 얻는 건데요. 자, 방금 전에 제가 나왔던 게 마스 상급하고 알비 상급인데 제가 한 번 더 했어요. 한 번 더 해가지고 지금 빛나는 스톤바이스의 단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. 자, 이것들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일단 까서 여기다 모아놓고요. 자, 빛나는 조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. 뭐 가고일 나오고 있고 발굽 나오고 있고 난리 나죠. 자 이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놓읍시다. 자, 모아서 보시면 왼쪽에 쌓여있죠, 빛나는 것들이. 그리고 이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켈라 베이스 캠프에 오시면요 퀘스트 보드가 있어요. 여기서 그냥 일일이 찾으면 좀 번거로우니까 조금 치는 게 번거롭더라도, 자, 빛나는 스톤바이슨의 빛나는 이빨, 쳐셔서 이걸로 갖다가 보상 탐험 레벨과 착수금을 얻으면은 탐랩도 올리고 골드도 벌 수 있습니다. 자, 거의 한 개에 천 골드씩 팔리니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한 열 개 정도니까 만 골드에다가 경험치가 한 탐경이 한 4만 골드 정도, 탐험 경험치가 한 4만에서 5만 정도 벌립니다. 아, 충분히 이걸로도 탐경하고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짭짤한 부수입 중에 하나죠. 네, 감사합니다.